이번 영상에서는 웹서버와 부가 서비스의 연동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가 서비스는 뭐 웹서버는 당연히 이제 아파치 웹서버가 되는 거고요. 부가 서비스는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PHP 웹 프로그램 언어를 연동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교재에서는요, 일단 CentOS 7 기반으로요, 일단, 현재 뭐 아파치는 아파치 2.4 버전이 배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MySQL은 이제 5.8. 사실은 MySQL이요, 8 버전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따가 제가 홈페이지 접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 MySQL이 이제 5.8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바로 5.7 다음에 8 버전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럼 왜8 버전을 안 하냐면, 사실 뭐 실무에서도 지금 현재 쓰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이 마이클 서버가 5.0대 버전을 많이 씁니다. 8 버전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많이 쓰는 버전이 5.7이다 보니까 5.7로 일단은 설치를 할 거고, 뭐8 버전은 뭐큰 차이가 없는 걸로, 기능적인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뭐 설치나 이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교재대로 MySQL 5.7 버전대를 설치를 할 거고요. PHP도 이제 7.4 버전을 제가 이 책을 만들 때가 그7 버전대였는데, 지금 제가 또 들어가 보니까 8 버전으로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7 버전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그리고 제가 또8 버전을 설치를 해봤더니, 7.4 버전, 7 버전대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7 버전에도 8 버전 상관없지만, 책에 그냥 7 버전 나와 있기 때문에, 설치는 똑같고요. 약간의 이제 8PHP 7 버전하고 8 버전의 차이가 약간의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바뀐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능도 조금 좋아졌지만, 그래서 굳이 내가 8 버전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8 버전 쓰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다만 설치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 나중에 혹시 이 책에 또는 이 지금 현재 영상을 보시고 뭐 PHP 8 버전 설치하겠다 그러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책대로 이 교재대로 요 버전을 설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설명을 일단 뭐 계속 또 드리면, 일단 아파치와 PHP는 뭐 이전 영상에 소프트 설치해서 소스 코드 컴파일이라는 여기에서 영상을 이제 보시고 오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아파치와 PHP는 전통적인 소스 설치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압축을 푼 다음에 타르르 묶여져 있고 타르르 압축되어 있는 걸푼 다음에 컨피겨, 메이크 인스톨 작업을 통해서 설치를 하는데, MySQL은 유일하게 CMake 작업을 쓴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Make를 한 후에 이제 메이크 인스톨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몇 가지 안내사항도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컨피겨나 이제 그 메이크 작업할 때, 이 컴필레이션 작업할 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라이브러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관련 패키지가 필요한데 오류가 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련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한다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가 뭐 대부분 연결이 되셨기 때문에 유무로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나씩 꼭 필요한 건 일단 사전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오류 메시지를 제가 봐가면서 패키지를 같이 설치한 형태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네트워크가 차단된 환경이라면 UM 서버를 내부에 구성할 수 있어요. CD롬 가지고도. 뭐 요거는 이 책에는 없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뭐 이렇게 제 연락처 뭐 유튜브나 뭐 메일에 이렇게 보내시면 그런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트워크 환경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파치 TV 2.4 버전 배포되고 있고, 뭐, 책 썼을 때가 1804 버전을 제가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2.4를 설치할 경우, 뭐, 그, 아파치 관련 라이브러리인 API라든지, 아파치 포터블 런타임이라든지, PCRE, Perl Compatible Regular Expression, 이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7 버전, 지금 7.9잖아. 2009 버전에서는 별도로 설치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해본 결과. 만약에 필요하면 재설치를 하시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제가 뭐 책에 사전 설치라고 되는데 이거는 버전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PHP 7 버전이 스테이블 버전으로 배포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8 버전도 그새 올라갔습니다. 이 책을 썼을 때 이후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PHP 8 버전도 있지만 그냥 7 버전대를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MySQL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8 버전이 나왔습니다. 8번 나와 있지만, 근데 대부분 5.7 버전을 쓰기 때문에 5.7 버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파치 소스를 이제 풀을 씻게 되면 영상 뭐 보시면 있지만 컴피그만 해서 헬프를 좀한 번씩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에서는 이제 필요한 것들을 체크를 해서 컴피그 단계에서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꼭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 옵션만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뭐그 정도만 해도 저희가 하는 실습 또는 뭐 링스마스터 자격증을 준비할 때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하는 거죠. 자, 다운로드. 뭐이 책의 설명이 자세히 나오지만, 네, 제 나오지만 네,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스마스터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시죠. 링스 호출하고요. 자, 순서대로 책에는 네. 그뭐 MySQL 아파치였는데 그냥 뭐 순서대로 아파치부터 받았겠습니다. 아파치는요 이렇게 따라가시면 http.com 네, 아파치.org 가시면 돼요. 아마 지난 그 영상을 보시고 좀 다운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처음부터 한 제가 지난번 영상에 그 지웠기 때문에 없다라고 가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http.apache.org가 아파치 HTTP 서버 프로젝트입니다. http.apache.org입니다. 자, 그럼 현재 이제 버전이 2.4.48 버전이 예, 공식적인 예, 버전입니다. 예, 여기 다운로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죠. 예, 뭐, 두 가지 소스 압축되어 있는 형태로. 뭐, 비지2도 있고, 지젯도 있습니다. 지난번 뭐, 소프트웨어 설치 영상에서는 타르.지젯을 아마 보셨으면 했는데, 이번에 압축이 이제, 그더 압축이 높은 게요 비지2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지2로 한번 받으세요. 아무래도 용량 파일 작은 걸 받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한번 받겠습니다. 자, 파일 저장하시고요. 저는 이제 USR 아시죠? 그 소프트웨어 설치를 보시고 오는 걸 권장입니다. 지금 압축 다운로드 될 위치가 저 같은 경우에는 USR 로컬 SRC로 맞춰진 거고요. 이 영상만 따로 보시는 경우에는 루트 밑에 다운로드라는 데 들어간다는 거. 그건 아마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CD 저 같으면 USR 로컬에 SRC 여기에 이제 다운이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영상만 보시는 분은 루트 디렉토리 최사 슬래시 루트 사용자의 다운로드 즉 여기에 이제 루트 상태 틀리게 보면 지금 루트 상태 다운로드 지금 뒤가 한글이 안 나오겠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네, 그 소프트웨어 설치 영상에서 보시고 뭐 혹시 이것만 보신 분들에서 여기서 네, 여기 환경 설정 보시면 네, 그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설정 보시면 여기를 저는 USR 로컬에 SRC를 바꿔 놨거든요. 찾아보기 눌러서 경로를 바꿔 주세요. 혹시 이 영상만 보시는 분은 그리고 아마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라고 한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찾아보기 누르셔서요. 그렇죠? 여기 앞으로 가셔서 디스크 모양 누르고 USR 로컬에 SRC 뭐 이미 하신 분들은 죄송한데요. 일단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다운받았다 끝나면 안 되고요. 다시요. 자, 이게 좀 ls 다운받았죠. 자, 이제 일단 이 파일이 과연 이제 공증된 파일인지, 공식된 사이트에서, 물론 공식된 사이트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문제없는데,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점검을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일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냐면 보통 이제 이게 파일이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받은 것 같아도 가끔 보면, 뭐 파일 사이즈가 좀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ls-l에 보면 지금 이제 파일 사이즈가 7194385죠. 약뭐 7메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뭐 정확히 따지면 6. 몇 메, 7.8메가 정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 이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압축을 풀때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파일명은 맞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특히 이제 이 공식 사이트에서는요. 이게 공식적으로 배포된 거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해시값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만약에 작업하신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 해시값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네, 그때 이제 뭐 최신 버전에 뭐 TCP 헤러퍼 이렇게 올려놓은 적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게 아니고 해커들이 배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최신 버전인 줄 알고 설치했는데 그걸 설치한 사이트들이 다 백도어가 생성되어 있던 겁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백도어가 있어서 다 해킹을 당하는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개형 사이트에서는요, 이 해시 알고리즘용 해시 값이 등장이 되는데, 여기 보면 PGP는 이제 PGP를 깔으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SH256 값, SH512 값이 있어요. 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SH512 할까요? 512가 더 긴데, 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파일에 대한 해시 코드 값이 6시서부터 7시서로 끝난다는 걸 봅니다. 그럼 요거를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카드 코드 값이 같으면 이 공인된 사이트에서 배포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검증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자, 지금 SH512잖아. 명령어제 위치, 그 명령을 찾는 게 위치입니다. 위치라고 SH512 썸이라는 명령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256이면 SH256 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SH512 썸 하시고요. 그 다음에 HTTP 탭 하시면, 네, 저를 치면 코드 값이 나오죠. 그러면 비교하시는 거예요. 뭐 앞살만 비교해봐도 됩니다. 6시 25서부터 6724로 끝나죠. 그래서 같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물론 실무에서 이렇게 비교했다니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보통 이제 디프로 하셔야 돼요. 디프로. 디프로. 왜냐면 중간에 이 부분 틀릴 수 있어요. 저희는 뭐 그냥 귀찮으니까 제가 뭐 뒤에 네 개, 앞에 네개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뭐 그럼 같다라고 표시 생각을 하시잖아요. 혹시 뭐 중간에 이렇게 항자가 틀렸다, 뭐 그럴 확률은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실제적인 건 이제 diff라는 명령으로 비교를 해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 얘를 복사합니다. 얘를 복사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vi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뭐 썸, mp 썸, 이거 썸 텍스트 제가 만들게요. i 누르고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됐죠. 이 베이스캠프 콜론 더블 클릭 저장하죠. 그러면 지금 이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한 기값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얘요 실제적인 거 보죠. 얘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이거는 뭐 키점 텍스트 해볼까요? vi 키점 텍스트 열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우셔야겠죠. 이렇게 지워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스케 누르고 콜론 더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파일이 있죠. 이렇게 썸점 텍스트, 뭐한 번만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썸점 텍스트요. 키점 텍스트가 있죠. 자, 그럼 이거 눈으로 표기하기 쉽지 않아요. 디프라는 명령 쓰시는데, 디프 썸점 텍스트, 키점 네 텍스트 비교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한 자만 바꿔볼까요? vi 키점 텍스트에서요. 중간에 한 자만 바꿔볼게요. 여기 뭐 87로 97로 바꿔보고 x 누르고 i 누르고 9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쉽지 않아요. 그죠? 썸점 텍스트 캣 키점 텍스트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캣 썸점 텍스트, 자, 캣 키점 텍스트. 이게 눈으로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론 제가 보기 편하게 가운데를 바꿔놨지만, 이런 경우 디프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디프 썸점 텍스트 키점 텍스트 하면 얘 다르다고 나와요. 하나만 틀려도 다르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예, 그냥 MT5 앞뒤 4개 정도, 4, 5개씩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어쨌든 자, 예, 공인된 파일인 거 확인했죠? 예, 저 RM하고 별표점 TXT 파일 다 치우겠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검증, 실무에서는 이렇게 검증해야 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치는 이제 이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ySQL 가보겠습니다. MySQL 하기도 지우려니까 기네. 여기다 지우시고요. 자, MySQL은 www.mysql.com입니다. 자, MySQL. 자, 기본적으로 이제 MySQL은요, 네, 오라클의 인수강에 쿠키 설치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네, 모든 쿠키 설치하겠습니다. MySQL은요, 공식적인 건 상용 버전입니다. 돈 주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무료로 배포되는 버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위에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네, 마이스 다운로드 있으시죠? 네,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이렇게 쭉 나오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다돈 주고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다돈 주고 사시는 거고요. 요 밑에 조그맣게 보이죠? MySQL 커뮤니티 GPL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커뮤니티 버전은 무료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운받을 게 MySQL 커뮤니티 서버입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8.0.2.15 버전이 되어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에서 바로 8.0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8.0을 쓰는 데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화면 하단에 보시면 Looking for 그 Previous GA 버전이 이제 GA 버전이 공식 정식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General Availability 버전이라고 해서 다 검증이 돼서 마친 뭐 공식 버전, 정식 버전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전 버전의 공식 버전인 5.7.34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드랍다운 버튼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이 지원되는 운영체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저희가 뭐, 레드 엔터프라이즈 오라클 링크 때문에 이거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그 관련 패키지들이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 리눅스 보통 이거 다운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설치를 실제 해보면 뭐 오류가 난다든지 패키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라이브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뭘로 하냐면 맨 마지막에 좀 소스코드 보이시죠? 네, 소스코드를 클릭하시면 그 안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코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리시면 돼요. 자, 소스코드 선택된 상태에서 쭉 내리면, 자, 맨 밑에 General Linux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rchitecture Independent라고 되어 있죠. 아키텍처의 독립적인 General Linux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ompress Tar Archive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nclude Boost Headers라고 되어 있죠. Boost Header가 C++, 시어너 관련된 라이브러리예요. 네, 요거, 파일명이 MySQL Boost 5.7.34.4.7 되어 있죠. 요걸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자, 그럼 커뮤니티 다운로드 한다고 되어 있고, 로그인하라고 되어 있죠. 막 회원가입 하고 되게 불편하죠. 밑에 보시면 No thanks, just start my download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난 다운로드만 받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운이 되고 있겠죠. 확인해 보시면, 네, 저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진행 상황 보이시죠? 네, 완료됐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US 로컬 SSH LS에 보면, 지금 이제 파일 확인해 보시면, ls-l 볼까요? 자, mysql-boost-5.7.34 버전 이렇게 되어 있죠. 파일 용량이 52891114이죠. 얘는 대략적으로 한 50메가 정도 되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검증해 보시면, 아까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면 또 이제 이게 8.0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셔서요. 이거, 제너럴 버전 하시고요. 자, 쭉 내리시면,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MD5, 메시지 다이스트 5 버전의 해시의 알고리즘을 씁니다. 좀, 그죠? MD5가 좀 글자 수가 좀 적거든요. 요걸 검증하셔야 돼요. 쉽게 말, 그냥 뭐, 앞뒤 4개만 보겠습니다. CA11로 시작해서 지금 뭐, 6012로 끝나죠. 요 MD5는 MD5 썸으로 검증하시는 거예요. MD5 수정하시고요. MySQL 탭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CACORIRI 다루네요. 네. 이쪽 소스 코드가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소스 코드죠?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C2 C0로 시작해서 52FE로 끝나죠. 그러면 C2 C0를 해서 52F1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검증을 하셔야, 왜냐면 실무 서버로 쓰는 건 최대한 안정적인 버전을 안정적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전에 설치하시기 전에 문제 없는 걸다 검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PHP 다운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HP는 닷넷입니다. 지금 뭐, org.com 닷넷을 다 가네요. 그죠? www.php.dotnet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버전이 8.0.7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7.4.20 버전, 7.3.28 버전, 크게 세 개가 이 GA 버전, 안정 버전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요 7.4.20 버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8점 버전이 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 파일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제공이 되죠. 뭐 압축률 제일 좋은 게 XZ잖아요. 지금 GGS는 16메가, BZ는 12메가 정도 약. 그 다음에 XZ는 10메가이기 때문에 이걸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클릭. 네, 확인.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네요. 그쵸? 6월 3일 날 업데이트가 됐네요. 자, 여기는 또 SH256입니다. 지금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지금 되게 재미난 게세 개의 파일이, 일단은 제가 좀 다운, LS 해보겠습니다. LS, 지금 세 개의 파일이, 압축도 지금 다 다른 걸로 제가 받았고요. 그쵸? MySQL은 뭐, DJ도 제공되어 있고, 여기는 뭐, 세고에서 다 제공하는 거, 일부 제가 이걸 받은 거고, 다세 가지 다.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 체크섬 하는 해시 알고리즘 자체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아파치는 뭐 256, 512다 제공했는데 지금 PHP는 네, 256이에요. 256 그러면 256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SH 256 수감하시고요. PHP 탭하시면 나오죠. 1F04로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예, 3, 뭐 6335로 끝나죠. 한번 화면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1F A4로 시작해서 6335로 끝나는 거 됐죠? 그럼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파일을 받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도메인도 다 다르고 어떻게 파일도 다 다르고 또 검증하는 방법도 애쉬 알고리즘 아마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봄으로써 다양하게 그 실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구설명이 나옵니다. 책에 보시면 이제 이거 요 커뮤니티 버전을 엔터프라이즈 버전 말고 커뮤니티 버전 다운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 그 커뮤니티 에디션 다운 받은 상태로 해서 맨 마지막에 로킹 포인트 똑같습니다. 5.7로 전환하고 바뀌었는지 한번 제가 점검을 해드리는 겁니다. 소스 코드로 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하 연산 옵션 있죠. 부트드라이브를 지오메트릭 이런 걸 사용하는 시기연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되어 있고 그다음 2020년 10월 기준으로 되어 있죠. 버전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죠. 지금 2.2.48 그다음에 7.4. 몇 버전이었죠? 죄송합니다. 20 그다음에 3, 4, 네, 이 정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스 코드 검증하는 방법 제가 미리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책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일단 네, 아파치 PHP MySQL 다운 받는 방법,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직접 설정하는 영상은 예, 일단 이 영상 끊고 예, 그다음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